왜못 알아들을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Manifestation of the new creation. Let it rip. Let it out. Let the frequencies of the bliss of heaven let it out. Let it rip. Oh. That's enough. 부터 볼 필요도 없어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기도원에서 매일같이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또 어떤 무당들이 또 원정까지 가서 저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신유 은사 집회의 한 장면이에요. 강사가 방언을 하면서 예언도 해주고 돌아다니면서 병도 고쳐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집회 내내 기쁨, 조이를 외쳐요. 그리고 영광, 글로리를 외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정말 기쁨으로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어떤 영광이 보이세요? 여러분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우린 지난주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왜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으며 거지 나사로는 어떤 이유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인정하지 못한 채 지옥에 가게 된 거고요. 거지 나사로는 그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거라 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린 그러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천국에 가기 위해 거지 나사로처럼 살자라는 선동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부자로만 살고 싶은 자기의 모습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야말로 면목 없는 거지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한 천국의 거지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저주받을 부자 지향성, 부자가 되고 싶은 부자 지향성, 여기에서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런 부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 지향성을 계속해서 들키고 폭로당하면서 이 세상의 허황됨과 심심함을 깨달아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철장에 의해서 이 세상의 힘을 하나하나 털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며 그러한 신기루들이 영원히 자신들의 신기루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고정되는 이 땅의 세상, 지옥은 모든 존재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언젠가 확 고정시켜버려요. 땅을.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고정된 땅, 땅의 세계. 그리고 그들이 거지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이들이 거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필연성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세상의 힘에 의존하여 죽어서도 자기 것만을 챙기는 자들, 이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의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는 이렇게 지옥에 와 있지만 자기 형제들은 절대로 이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해달라 그래요. 굉장히 기특한 부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내려가도 그들은 절대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적과 말씀이 동시에 딱 떠오르는 건데요. 기적에 의해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모세와 선지자가 도대체 무언지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자고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란 구약 성경을 비롯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선지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들을 귀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들과 행위들이 주어진다고 해도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와 선지자라는 보이지 않는 그 계시의 말씀과 죽은 나사로의 귀환이라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대조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적을 구해요. 그게 부자 지향성이에요. 내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고 이해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 방법론에 의해서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 사고가 바로 지옥에 갈 부자들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그 사유의 폭 안에서 진리는 이해되어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주받을 인간 중심의 사고인 것입니다. 기적이 보여지면 사람들은 그의 경험과 이성과 사유의 폭 안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기적을 보내주세요. 이게 바로 저주받을 마귀의 사고인 거예요. 지금 부자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러한 타락한 죄인들의 유대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그 발상을, 부자지향적 발상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모든 멸망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임한단 말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 못 받은 자들은 반드시 기적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부자 지향적 삶으로 던져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왜? 어차피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기적과 능력을 줘버린단 말입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누가? 하나님이. 기적에 던져서 거짓 것 믿어라. 그래 믿어. 죽는 날까지 기적기적 하다가 와 믿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쫓게 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세요?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12절을 보면요. 그렇게 심판을 받을 자들은 기적을 쫓으며 진리를 믿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진리를 믿는 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럼 진리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쫓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냔 말이에요. 진리를 믿는다는 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고 진행되며 완료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나도 그거 믿는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십자가 복음은 인간 측에서의 가능성과 업적과 공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체험과 경험과 증거를 중시하는 그러한 힘의 원리 속에 세상적 기준을 완전히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에 갈 부자들의 세상이며 부자들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그걸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가 보이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1절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피스튜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서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에 쓰이는 피스튜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택하신 백성까지도. 너희는 삼가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다 말했는데 그래도 너희는 갈 거야. 그래도 너희는 갈 거야. 죽는 날까지 부자로 살 거니까 너희들은. 그래도 너희는 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미리 말했는데 그래도 갈 거야.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 자체가요. 기독교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몰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선악과를 따먹은 욕망하는 죄인들이 만들어낸 아주 교활하고 이기적인 세상살이의 방법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세상살이의 방법론 아닙니다. 종교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게 피조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렇게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통치가 바로 그 통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통치 자체가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선악과라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들의 가치 기준과 세계관에 의해서 모든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가 내려버리는 통치자가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인간이 통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마치 욕망하는 인간들의 그 탐욕스러운 욕망의 배설물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의 차이를 역사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세요. 자연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비를 맞고 열매를 맺어요. 짐승들 먹을 거 안 주면 그냥 굶어 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면 자연은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면 그냥 그 뜻에 순응하여 말라 죽고 목말라 죽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게.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죽어하면 죽어야 돼요. 유독 인간만이 홍수를 피하겠다고 제방을 쌓고 배를 만들고 가뭄을 이겨보겠다고 저수지를 만들고 기우제를 지내고 벼락을 피하겠다고 피뢰침을 만듭니다. 이걸 문명이라 그래요.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그 문명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는 욕망하는 인간들이 문명을 만들고요. 그 문명을 돈을 받고 팔아가면서 그게 세상이에요. 문명을 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화하고 진보하는 인생과 역사다라고 우기는 현장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욕망하는 인간 집단이 만들어낸 문명을 사느라고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문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 문명을 서로 사고 파는 것, 거기에 올인하는 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신기루예요. 신기루. 없어도 되는 걸 만들어서 그걸 굳이 팔고 그걸 얻어내겠다고 자기의 평생을 올인하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역사가 다 허구인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신기루인 거예요. 세탁기, TV, 핸드폰, 자동차, 아파트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했어요? 언제부터 이게 필요하게 됐죠? 여러분 그게 없으면 정말 여러분 못 삽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없으면 문명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전부 그걸 살려고 보다 좋은 문명을 살려고 자기의 평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있는 좀비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에 되고 싶은 나, 그 되고 싶은 나에 대한 집념과 추구를 성경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탐심이라고 한다 그랬죠. 탐심. 아직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데 모든 인간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향한 추구. 이게 탐심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게 죄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죄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허상을 쫓다가. 그렇게 나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을 이 세상 부자라고 하는 거고 그들은 자신들의 되고 싶은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 공포와 무기력함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보다 월등하게 힘이 센 존재인 신이라는 것을 찾아 조작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조작합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신에 대한 종교의식을 행하고요. 사실은 그게 자기에 대한 종교의식이에요.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 신에게 헌물과 헌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신을 달래죠.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거 보셨어요? 굿하고 푸닥거리는 다릅니다. 푸닥거리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굿은 무당만 하지만. 그 베트남 식당이나 중국인 식당 앞에 가보면 사과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닦아서 놓죠? 그걸 푸닥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우리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인간들이 아니 제대로 된 상도 못 받고 그 대문 앞에 이렇게 놓여진 그 사과나 주워 먹고 가는 그 신한테 쩔쩔매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뭘 도와준다고 걔네들을 매일 달래고 있어요. 그걸 푸닥거리라 그래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신을 달래요. 그걸 치성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서 신의 보호와 되고 싶은 나에 대한 그 성취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취가 주어지지 않을 때 인간들은 종교 행위의 강도를 더 높이죠. 기도를 더 많이 한다든지 헌금을 더 많이 한다든지 강도를 더 높여요. 그래서 달래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요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와 뭐가 달라요? 기독교가 종교와 기독교를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나예요? 신이에요? 무당이에요? 나예요. 나.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여 얻어내려고 하는 그곳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걸 얻어내기 위해 신을 달래는 거니까 이 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나는 사실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란 말입니다. 자성취, 자실현. 그런 면에서 세상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을 섬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갖고 놀기 위해서 사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게 실증이 나면 어때요? 버려요. 필요 없으니까. 인간들은 신을 그렇게 여겨요. 장난감은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르 바흐가 신은 인간 욕망의 투사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 일견 오라보아요. 포이에르 바흐의 신학이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인간들은 신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조작해낸다는 거예요. 인간 욕망의 투사.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은 계속 진화하고 변한다라는 거죠. 이게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자신들의 종교성을 들킨 적이 있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것.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니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봐.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귀걸이들을 다 뽑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우상들을 묻을 때 뭘 묻죠? 귀걸이를 뽑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귀걸이를 수호신 내지는 우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귀걸이를 뽑아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함의 후예인 애굽과 가나안의 후예인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송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섬긴 거예요. 이게 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부자지향적 인간들이라는 걸 들켜버린 거예요. 내가 부자구나 이걸 들켜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송아지다 그러지 않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금송아지 믿고 있으면서 결국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달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안 고쳐주면 화내고 부자 안 만들어주면 삐지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믿는 겁니다, 그건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보신 동영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발광을 떨었을까요? 거기서 하루에 거치는 헌금이 수천만 원입니다. 그 조그만 데서도요. 왜 그렇게 돈을 싸질머지고 거기 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할까요? 거품 물고 쓰러지고 벌벌 떨고 이상한 소리로 쐴라대고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예요. 병 고쳐주세요.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거품 물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 당황하시겠어요? 에? 맨정신에 하세요 그런 거는. 아, 그 뚱뚱한 아줌마들이 왜 거기 누워서 벌벌 떨면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맨정신에 단정하게 앉아서 고백을 하지. 그거 다 무당 굿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종교성, 다른 말로 부자 지향성을 칼로 부수어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이 부자로 딱 판단이 되자, 판별이 되자, 그 자리에서 3,000명을 칼로 도륙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느니라. 제사장이라는 놈부터 이렇잖아요. 다 부자예요.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전부 부자예요. 죽는 날까지 부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어서 그들 중 일부를 건져내는 것뿐입니다. 전부 나죠. 나. 우리. 나예요. 여기에서 어디 하나님이 나와요.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지 보십시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하나님의 진노로 3,000명이 도륙당해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 최초의 오순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3,000명이 도륙당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약이에요.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구약이에요, 이게. 근데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자기의 그 부자 지향성 때문에 자기들이 그 자기의 존재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엉뚱한 그 풍요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안에 모세라는 중보자의 모형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죽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모세예요. 그게 누구의 모형이겠어요? 예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중보자에 의해 이렇게 죽어야 할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신약으로 가면 똑같은 오순절날, 신약의 오순절날 3,000명이 죽었던 3,000명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을 우상삼아 살고 있는 이 세상 부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우상삼아 살고 있는 금송아지 만든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있었고 너무너무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니들이 바로 금송아지 만든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이 세상이 전부 합의를 해서 그 예수를 살해해버렸어요.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왜 나보고 부자라고 그래? 나 거지 나사로로 살고 있는데.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 사건은 실제 하나님 살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풍요의 신, 내 소원이나 이루어지고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존재로 오해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살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하신 거야. 다 죽여라 그런 거야. 다 죽여라. 니들이 나를 향해 칼을 뽑아? 다 죽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교활한 인간들이 하나님 살해 사건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세상 전체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죽인 자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계시록 11장 8절 보세요. 저희 시체가, 저희가 누구죠? 두 증인, 교회예요. 큰 성길에 있으니, 큰 성은 어디? 바벨론, 이 세상이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세상 전체가 소돔이고 이 세상 전체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란 뜻이에요? 저주받아 죽을 소돔인이며 애굽인이며 예수님 살해범들이란 뜻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하나님 죽인 겁니다. 왜 내가 당신 말만 들어야 돼? 그래서 따먹은 거니까. 아담이 하나님보다 힘 셌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죽이죠. 왜 내가 네 말만 들어야 돼? 이거니까. 그게 모든 인간들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살해범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살해 현장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게 살해당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 중에 아버지가 주신 어떤 이들의 죄를 그 자리에서 똑같이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쭉 빨아들이신 거예요. 다. 그리고는 그들의 죄가 되셔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자기의 죄로 예수를 막 죽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쭉 빨아들여서 그 죄와 함께 죽어버렸다니까요. 그걸 믿는 자로 변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겨집니까? 그래서 복음은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한 번 들어서, 두 번 들어서, 열 번 들어서 그 은혜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라 제발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좀 알아라 하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베드로가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그 복음을 알아듣는 이들이 생겼는데 그 숫자가 3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의 시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도륙을 당하는 죄인들 3천이 등장하는 거고요. 신약의 오순절에는 그렇게 죄인으로 죽었던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 했던 자들을 위해 목숨 바친 그 예수에 의해 살아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살아나는 은혜에 의해 살아나는 의인 3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이걸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거저 살아난 자들이다. 이걸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자거든요. 나를 여전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약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준다 그러는데 아니야 괜찮아. 내 이성과 사고와 사유의 폭은 그 정도로 나약한 게 아니니까 나한테 보여줘. 기적 보여줘. 체험하게 해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의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천국의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부자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거지로 역임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41절을 보면 그렇게 살아난 신약의 삼천이 말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말을 받아. 41절 올려줘 보세요. 말을 받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대요. 오순절날 살아난 3천명이 말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대요. 살아났대요. 여기에서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 어디서 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단어인 거예요. 로고스를 받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 말씀의 모든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수차례 설명해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온 세상이 합의하여 죽였는데 못 알아보고 죽였어요. 난 그 말 못 알아먹겠어. 로고스 못 알아먹겠어. 죽였는데 은혜의 성령이 오시자 그 죽임당한 예수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이해한다, 복음을 이해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한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게 구원과 유기는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로고스에 의해서만 분리가 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만. 이걸 알아먹는가 못 알아먹는가에 의해서만. 그래서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신약의 오순절에 말을 받고 3천명이 살아나는 바로 이 신약의 오순절에 말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되는 어떤 말.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무식한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 말만 조금 하면 전부 방언이라 그러니까 방언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따위 방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절에 한번 가보세요. 눈 딱 감고 여기가 절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요. 절에 있는 스님들도 다 방언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그 불교인들도 다 방언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똑같아. 전부 병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식 대학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다 이거야. 뭐가 달라요? 성경에서의 방언은 그런 종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이, 방언이 어떤 소수의 무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모든 인류에게 계시로 주어지는데 모든 인류가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이게 로마서 1장이잖아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방언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심판과 진노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게 방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십자가에 의해 성령이 임하자 그 방언을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로 자기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다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전부 못 알아듣던 자들이 그 언어를 알아듣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 성령에 의해, 은혜에 의해.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온 거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도행전에 처음 방언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여기서는 foreign language예요. 그죠? 우리가 난곳 방언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뭘 듣는다?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걸 저들은 다른 나라 말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해가 되어진다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큰일이. 그러니까 방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전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큰일이어야 돼요. 그 방언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 여기에서 이게 텅인지 foreign language인지 이걸 구별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나와서 누군가에게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 즉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그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방언으로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하니까 은혜로 그 각기 다른 방언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방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니까 구원이 일어나더라. 이게 3,000명이 살아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부자가 나사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방언은 오직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한 내용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그 기적이 성령 강림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진다가 아니라 그러한 이해되어질 수 없는 하늘의 계시가 어떤 이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계시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에 의해 방언이 터지는 거고 그게 알아들어질 수 있게 된 거고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패면서 방언 연습시키고 이건 무식한 거죠. 걔네들 다 무당이에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100% 무당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게
이 세상에 생기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제 창세기로 한번 가보자고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 보세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여기서 언어가 하나라는 언어가 나오죠. 그죠? 사도행전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듣게 되었느냐.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였어요. 언어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또 나오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게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부자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언어가 혼잡게 되는 거예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언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그 언어가 혼잡게 돼요. 하나님의 언어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곳이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이에요 거기가.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야 하는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고요. 자기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려 했어요. 그게 자숭배, 우상숭배, 세상 부자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숭배에 진노하셔서 그 죄인들의 언어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거예요. 진노와 심판. 그러한 인간들의 교만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와 방언 이야기는 이사야서로 넘어가서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이 돼요. 이사야서 28장으로 가보세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곳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같으니 화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심판이 임할 거란 거예요.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 교만이 발에 밟힐 거래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의 실상이라고 하나님이 확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부렸던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자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위에 떨어졌더니 이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건 무슨 뜻이 있는 말이 아니라 얼렐레 깍꿍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주절주절주절주절 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이게 뭐냐면 그 차블라차브 차블라차브 카블라카브 카블라카브 제르샴 제르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들 애기야 얼랄랄랄레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줬더니 얼랄레 까꿍 너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 하는지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다른 방언, 생소한 입술,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사람 들어서 니네 쳐버리겠다는 뜻인데,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또 나와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방언으로 얼렐레 깍꿍으로 던져서 못 알아듣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뒤지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죽는다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못 알아들으면 죽는다 뜻이에요. 이게 방언이 갖고 있는 심판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을 방언으로 여겨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나는 이해하는 걸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게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교만을 면류관처럼 쓰고 있던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전했더니 이스라엘이 그 소리를 마치 방언처럼 못 알아듣고 그냥 쌀라쌀라 하면서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막 흉내를 내는데 쌀라쌀라 이러면서 너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방언처럼 여기는 패역한 죄인들에게 아수르라는 방언을 보내어 패신 뒤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방언으로 들리게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니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복음을 방언으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죽기 때문에. 복음을 방언으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나사로가 살아 내려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제르샴 제르샴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막아버린 사건과 동일한 그림인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13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복음을 방언으로 듣게 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된다 그러죠. 왜 그들이 뒤로 넘어지는지가 16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시온에 두는 예수라는 돌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 말 그 말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다 썼죠. 어디에서? 로마서에서 썼잖아요. 9장으로 가보세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요한계시록 이사야 로마서가 다 이어지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여기도 거지와 부자가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힌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이사야서 28장에 나오고 있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는? 저를 믿는 자는이란 말이에요. 은혜, 은혜. 이렇게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행위에 의한 율법을 쫓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
그 내용이 방언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말씀이 부딪히는 돌, 즉 방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그 행위와 보이는 행위와 보이지 않는 은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자들이냐를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행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정말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여전히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방언이라는 건 인간의 죄인됨을 반추하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죄인인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알아듣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그 계시의 은혜성, 그리고 즉 심판의 심판과 은혜의 그 양면성을 보여주는 게 방언이에요. 그렇게 바벨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그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신약의 오순절날 이제 하나로 딱 열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가 다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막 전하는데 똑같은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구별 없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교회 최초의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필연성을 계시하는 계시적 사건이고요. 그래야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계시적 사건인 거고 계시적 은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귀는요,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져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절묘하게 자극을 해서 그 방언의 의미를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왜곡해버린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헬라의 도시예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헬라의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것도. 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헬라의 밀교라고 있죠. 무스테리온. 신비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헬라에는요. 그 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헬라의 타락한 도덕성의 영향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어서 근친상간이 막 있어서 교회 안에. 특히 헬라의 그 신비 종교들의 영향으로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적 등이 교회 안에서 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방언이나 예언 그리고 신유, 병고침 등의 그 특이한 현상들이 교인들 사이에서 그 영성의 고조, 그걸 하는 사람은 영성이 높은 사람, 못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 이러한 이 영성의 고조를 가르는 특별한 것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부수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알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선물의 차원으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은사를 받아요. 난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은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필요한 은사예요. 일단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은사예요. 카리스, 은혜에서 카리스마, 은사가 나온 거거든요.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는 전부 카리스마를 받은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은사를 갖고 있는데 이 은사가 착착착착 연결이 되어서 모든 교회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다
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그리고 은사에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조금 특별하게 보이는, 아주 신비하게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분열을 초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그 중에 몇을 끄집어내서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언과 방언입니다. 그건 방언을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좀 깊이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 고건법이라 그랬죠? 이중부정은 강력한 긍정이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게 신령한 것이에요. 예수를 주라 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를 실패라고, 저건 패배라고, 저건 저주받은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신령한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의 역할이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공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란 말이에요. 아니라고들 우기고 있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나면 늘 징징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령한 걸 못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은사가 나오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뭘 한다고요? 그 같은 하나님이 뭘 한다라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은사와 직임 전부가 다. 그리고 그게 신령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어떤 개인에게 사유화되어서 그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용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주어진 한시적인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공동의 유익이란 뜻이에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공동이라는 건 뭐겠어요? 교회. 사람 각자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준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준 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의 유익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교회에 주어지는 모든 은사는 예수님의 주되심과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 그리고 은혜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지 누군가에게 사유화가 되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자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 내가 이런 은사 있어요라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 은사를 부러워하는 인간들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은사가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갖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사집회, 신유집회, 성령집회 다 은사받은 사람들이 은사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무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개런티 해드릴게요. 내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내려갈게 지옥으로. 진짜로.
그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사는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분열시켜요. 우열을 조장한다니까요. 그럼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은사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게 아무리 신기해 보이고 신통해 보여도 전부 가짜다라는 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사랑도 같이 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못하잖아요. 그럼 다 가짜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서 나올 때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아무리 신비한 소련 방언, 중국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이 신기한 것은 꽹과리 소리다라는 뜻이에요. 꽹과리 소리.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면, 산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졌다 하더라도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가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박태선이나 문선명 손에서 불꽃이 튀었단 말입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서 나온 게 아닐 땐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들이 자기 것 다 팔아서 심지어 몸까지 소신공양해서 남을 섬겨도 그거 하나님의 하나도 카운트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nothing이란 뜻이거든요. 정확히 번역하면.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들이 하는 모든 착한 행위, 멋져 보이는 은사의 발휘, 이게 다 뭐라고요? 자기 자랑하는 부자의 행위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부자의 행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특히 예언과 방언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방언이라는 건 이 세상에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방언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심판에 해당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계시적 은사였어요. 진짜 방언이었을 때 그게. 가짜 방언도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짜 방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의 예언과 방언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예? 분별하라는 게 뭐예요? 가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라. 진짜 방언, 계시가 진짜 떨어지던 그 시대에도 가짜 방언이 있었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이 심판과 저주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어서 통역이 없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던 반면에, 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이건 못 알아듣는 말이야 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역이 있어야 돼요, 방언은. 근데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 실행되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책을 보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70일회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고 완료될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지만, 그들을 위한 거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죠. 믿는 자들은 그걸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방언은 니네들 심판받을 거야 이놈들아, 이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어우 저 신기한 말 하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봤어야 뭐 질문을. 로마서 11장 36절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바로 요 일에 관한 이 이야기가 예언인 거예요. 따라서 성경적인 예언이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가 되고 완료가 될 것임에 대한 것일 때 비로소 예언인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회개하라. 이걸로 규결이 돼야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돼요. 어떤 건 성취되고 어떤 건 안 맞고, 이게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흔히 교회 예배당에서 예언이랍시고 짓거리는 수많은 목사들이나 어떤 여자들, 한 무리의 여자들, LA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예언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 즉 십자가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가끔 맞으면 안 돼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하셔서 큰 그릇으로 쓰실 것이라는 둥, 복채 많이 내라는 뜻이죠. 기분 좋게 해줬으니까.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자기 돈만 갈 거니까. 올해 안에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질 텐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언제 왔는지도 몰라 지도. 나중에 생각할 때 아 그게 기회였나?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이건 점치는 방법 가르쳐줄 때 가르쳐주는 수법들이거든요. 이게 다 제가 동양철학의 대가 아닙니까? 예언하는 이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름에 물 조심해라. 겨울에 불 조심해라. 우리 안에 당신의 배우자가 나타날 건데 그 배우자의 성이 아무개다. 그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언제 지나갔는지를 몰라. 누구였지? 여러분 그런 건 예언 아니에요. 그냥 무당 짓거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밖에 없어요. 계시는 이미 성경 안에서 종결됐습니다. 그 계시가 성경에서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단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결정한 거예요. 오늘도 계시를 받아 자기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다. 이 사람들 다 무당입니다. 계시는 이제 떨어지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시가 종결되기 전 사도시대에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그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 예언과 방언으로 떨어졌던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시적 은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료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어떤 목사들은 뭐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이런 예언의 능력이 생겼다고. 그걸 강신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당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학습무와 강신무. 강신무는 신이 임해서 갑자기 무당되는 거고, 학습무는 배워서 되는 거거든요. 조금 급이 낮아요. 학습무는. 동자신 같은 게 강신, 갑자기 그냥 강신, 그 임해서 강신무가 되는 요 인간들이 조금
난 무당인데, 그런 강신무들이 양복 입고 강대상에 서서 무당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강신무들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아무튼 방언이든 예언이든 초대교회 때 주어진 그러한 은사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에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교회에 당신의 계시를 정하셨고 방언을 통하여 계시의 은혜성을 주지시키시면서 그 방언을 통역하여 전달하게 하심으로써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신 거예요. 방언을 통역해서. 방언이 통역되어져서 교회에게 전해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나 이제 계시가 완료되고 정경이 완성이 되면 쉬운 말로 온전한 곳이 오게 되면 그 예언과 방언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온전한 성경이 오기 전에는 성경에 기록될 계시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제 조금 조금 하던 게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폐해진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방언과 예언이 한시적으로 주어지고 있던 그 사도시대에도 예언과 방언이라는 그 경험적 도구들을 통하여 말씀을 이해해야 했던 어떤 이들을 어린아이들이라 그래요. 바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언과 방언 이야기하면서 그게 어린아이의 일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해야 어른이고 성숙한 성도고 그거 안 하면 어린애라고 여기죠. 그래서 한옥상 가면은 걔도 방언을 하는데 너는 여태 방언을 못한다고 이 마귀 새끼야 하면서 막 패면서 연습시키잖아요. 굴로 끌고 가서. 그래서 집에서 막 연습해와요. 어떤 사람은. 녹음해서 가져가갖고. 여러분 어린아이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게 반드시 있어야 안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걸 보고 싶어 한다면 전능하죠. 그거요. 엄마가 아기가 옹알옹알옹알거리고 있는데 아우 신기하다 참 부럽다. 넌 나보다 어른이야. 난 너를 존경할 거야. 영성 깊은 사람으로. 이거 말이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죠? 바울은 방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통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 보세요.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니? 혹 전하, 필이란 말이에요. 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무슨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뜻이에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에 예배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회담 말하는 것이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은 교회에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됐어요. 반드시. 그리고 여럿이서 함께 웅얼거리는 것도 안 돼요. 자, 우리 함께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뭐 랄랄라 이거 안 됐어요. 초대교회 때는. 많아야 3명. 그것도 순서대로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통역을 해야 돼요. 고린도서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이게 적어도 아니 많아도 이런 뜻이에요. 많아도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방언에 통역이 붙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통역이 되어 전달이 되어질 때 그때 예언의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은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면에서만 개인에게 유익이 될 뿐이지 교회에는 절대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 하나님과 이 사람이 관계 있는 사람이구나. 왜? 이게 진짜 방언일 때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만 유익이지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잘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남들보다 오래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를 해도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꼭 그렇게 오래 해야 돼요? 묻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요? 아 방언으로 기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른대요. 그럼 왜 기도하셨어요? 아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유익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는 내 영은 푸뉴마 성령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진짜 방언이 나올 땐 계시로서의 방언이 나올 땐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방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못 알아들을 땐 그리고 교회에 이게 통역이 돼서 전달되지 않을 땐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나의 마음에도 열매를 못 맺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 마음, 이 마음이 지식, 사고란 뜻이에요. 내 지식과 이성과 사고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말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그때 내 마음에도 열매가 맺히니까 그거 하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자기네끼리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그걸 못 알아듣는 나는 뭐냐고. 내 영과 하나님과만 관계 있는 존재예요? 나는 뭐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방언하는 걸 금하지 말라라고 한 건 계시가 완료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떨어지는 방언을 금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금하지 말라 그런 거지. 그걸 문자적으로 오늘날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방언 못하게 하는 건 다 이단이다. 이건 무식한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세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거 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유익이 되다, 확고히 하다, 건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도에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면 그가 확고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계시가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들이 못 알아들을 땐 그게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초대교회 때 예언과 방언은 계시적 은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하는 걸 교회에서 금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가 완료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구절을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정말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나 방언 같은 신비한 은사가 초대교회 때인 사도시대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교회의 기적이 또 신비한 그런 은사들이 언제부터 다시 나타났는지 아세요? 4세기 때 교회사를 보면 나와요. 4세기 때가 언제예요?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핍박받는 자리에서 핍박을 하는 종교가 되자 교회 안에 기적과 신비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로마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는 카타콤에 숨어서 아무런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무덤에서 그냥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땅과 재산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권력을 갖게 되자 이 힘의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적, 눈에 보이는 것, 승리 이렇게 교회를 뒤집어 엎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기독교 역사 190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도행전하고 고린도전서 말고 기독교 역사 190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보고된 적이 없어요. 1901년 그 이름도 유명한 아주사 거리에서 갑자기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그때 방언 터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왜 1900년 동안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도 합니다. 안 할 뿐이지. 저는 고2 때부터 했어요. 저는 고2 때 신유은사도 갖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막 고쳤어요. 한 300명 고쳤어요. 3000명 안수해서. 고집사님보다 더 많이 고쳤어. 의사들보다 더 많이 고쳤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이렇게 세상에게 방언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나에게도 심판과 저주의 방언이었었는데 어떻게 나는 그걸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고 감사하시고 아직도 그 복음을 방언으로 듣고 있는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까짓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까짓 거예요, 그거요. 중들도 하는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한다면 하면서 그리로 가시면 돼요. 방언 못 해본 사람들, 방언받게 해달라고 여기저기 집회 쫓아다니지 마시고, 자,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여겨지는 그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내 입에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가.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방언으로 들리지? 내가 진짜 방언하는 사람이구나. 이 방언이 어떻게 나에게 이해되어졌지? 내가 진짜 통변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회개하라. 어떻게 이 예언을 하고 있지? 내가 예언하는 사람이구나. 기뻐하세요.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짐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안 쓰는데.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방언이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통변이며 성경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여 세상에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